그 방미단 보고를 좀 공개적으로 듣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왔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혔습니다. 작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한 것인 만큼 거부할 수가 없었다. 거부할 수가 없었다. 작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상황에 대한 재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조약 또한 의회 전문가들 전 국방부 관계자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동권 문제는 안보 상황에 대한 재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 많은 분들은 작동권 문제는 철저히 전직 미국 국방부 관계자, 미국 의회 지도자 등 폭넓게 특히 전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 군 관계,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의 국무부를 비롯해서 국방성 또 전 관계자, 의회 관계자 등 하나같이 그다음에 국무성 관계자들의 면담 내용에 특히 우려할 것은 아니티지 전 국방차관보는 인권 문제는 이미 보도된 대로 레커비츠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대사는 인권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저희가 만났던 인권, 군축, 핵 이것을 전담하는 실무 고위급 레벨에서 몇몇 전문가들 역시 전작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권은 의회 관계자들,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의회 관계자는 우리의 심정을 솔직히 얘기하겠다. 국무성의 또 국방성 또 전직 그 한국 관계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 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기 이안 결정 배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첫째,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그 조약, 의회 전문가들, 의회 관계자들, 지도자들은 이렇게 국무성 관계자들의 전 국방부 관계자들, 전 군 관계, 고위 관계자들은 인권, 군축, 핵, 실무 고위급 레벨에서 그 다음에 싱크탱크 관계자들, 몇몇 전문가들 역시 미국 관계자들의 입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 주한 주미 대사 주미 한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